올해로 9회째를 맞는 광주국제아트페어가 광주시와 미술협회 간의 갈등으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. 광주시가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.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KBC의 보도로 위탁 사업자인 광주미협이 1억 원 넘는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행을 겪었던 광주국제아트페어. 오는 9월 열리는 행사는 운영 주체조차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. 위탁 사업자 공고에 단독 응찰했던 광주미협이 광주시의 고압적인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돌연 행사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. 진짜 나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을 건드려서 나쁜 사람처럼 만들어서 또 무슨 불이익을 당하면 그게 후회납니까? 우리 작가로서는 아트페어는 아무 신경이 없는 거예요. 미협과 광주시의 갈등은 예견된 일입니다. 지난달 아트페어 사업자 공고가 나가기 전부터 미협이 올해 행사를 이미 맡게 된 것처럼 공공연하게 말하면서 광주시를 자극했기 때문입니다. 저희는 그렇게 주도 홍보하고 왔어요. 그러니까 또 우리 입장에서 엄청 승기가 사실은. 지역 작가 1,800명이 소속된 미협의 불참으로 올 행사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. 여기에 광주 지역 주요 화랑들까지 행사의 경쟁력 악화 등을 이유로 불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올해 뭐 계속 보면 그렇더라고요. 이번에도 참여를 안 한 걸로 기준을 다 잡을 수밖에 없죠. 광주시는 오는 20일자로 위탁 사업자 재공모를 예고했지만 아트페어를 위탁 운영하겠다는 단체가 나타날지는 미지수입니다. KBC 이준호입니다.